네, 안녕하세요. 원재입니다. 네. 일단 이 프로그램의 그 취지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나의 성향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. 아, 저는 이런 사람이구나 한평생을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찍고 나서 난 도대체 누구인가? 난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는가?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. 예, 그래서 꼭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완벽한 성향을 꼭 찾아주셨으면 합니다. 부탁드릴게요. 저 좀 찾아주세요.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박명수 씨는 이 멤버 조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기대되는 캐릭터가 누구인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성규 씨는 제대 후에 바로 이렇게 예능에 복귀하게 되셨는데 좀 예고편을 보니 어색해하는 모습도 있어서 좀 예능 감은 찾으셨는지 또 장성규 씨와 좀 이름이 같아서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녹화장에서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. 먼저 멤버 조합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일단 일요일 저녁 프로그램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낯설지 않은 분들과 또 좀 익숙한 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섞어서 조합을 하려고 좀 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섭외를 하면서 아 이런 분은 이 성향이고 저런 분은 저 성향이고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게끔 조율을 하는 과정이 제일 길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의외로 저희가 사실은 사전 테스트 뭐 유튜브에 선공개가 됐지만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그냥 바로 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아 이분들이 다 너무 좋은 것만 고르시더라고요. 다 막 너무 다 리더십이 있다고 하시고 막 너무 다 좋은 얘기만 하셔서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싶어서 저희가 하이라이트에 나온 첫 회는 정말 이분들이 대답한 그 성향 테스트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좀 저희가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나누겠다 약간 이런 포인트로 지금 첫 녹화를 떴고요. 일단 그래서 지금 여기 분들이 다들 무슨 프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자기 성향을 잃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도 좀 성향끼리 나눌 수 있는 좀 색깔이 확실한 분들을 섭외하려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캐릭터별의 어떤 버라이어티로서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성향이 필요한 이유? 이게 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일단 보기에는 멤버 구성을 버라이어티로는 참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일단은 좀 기대가 되고요. 어쨌든 일요일 저녁 뭐 일밤이 대표적이지만 어쨌든 일요일 저녁에 MBC가 그 시간에 내놓는 예능이면 이제 대표 예능 아닙니까? 근데 이게 파일럿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온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부에서 좀 가지고 있을까?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일요일 간판으로 해보자 이렇게 뭔가 결정이 된 어떤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거나 뭔가 어떤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궁금하네요.